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적게 먹은 원숭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적게 먹은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한게 있거든요. 그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뭔가 기준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100세까지 암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시라사와 다쿠지라는 일본 의과대학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흔히 자기 양의 80%만 먹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적은 70% 정도를 기준으로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식으로 인한 칼로리의 과잉 섭취는 성인병이나 치매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MIT 대학의 레너드 구아렌테 교수가 발견한 장수 유전자 SIR2는 섭취 칼로리가 제한됐을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구아렌테 교수의 실험은 자기 양의 60에서 70%보다 더 제한된 조건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칼로리 섭취와 장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바로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루어진 흥미로운 벵골 원숭이 실험입니다. 이 위스콘신 대학에서는 원숭이 두 마리를 데려다가 이제 한 원숭이는 먹는 양을 70%로 제한을 하고 다른 원숭이는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는 털이 매끈매끈하고 표정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주름도 없고 동작도 쾌활했죠. 그런데 과식을 계속해온 벵골 원숭이는 털 상태가 나쁘고 표정이 멍하며 반응이 둔한 데다 움직임도 굼떴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한 15세에서 20세 정도 더 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먹는 양에만 차이를 돕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20년 정도 더 늙어졌고 또 털 상태도 나빠지고 표정도 멍해지고 반응이 둔한 데다 움직임도 굼뜨게 됐다는 얘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게 잘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한번 먹으면 거의 끝을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70% 정도 찼을 때 멈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동안도 될 수 있고 또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야 70% 정도 뭔가 먹이니까 더 어려워이고 더 행복하게 사네. 그럼 나는 최대한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나친 금식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저영양 상태에 빠져서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거동을 못하고 누워서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기에는 무엇보다 채소, 과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나치게 소식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량의 소식이 나이가 들어서는 훨씬 더 좋다. 아침과 점심은 보통의 양으로 드시되 밤에는 가볍게 먹는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식사는 간단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양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너무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단백질, 당질, 지방질,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한 식사를 섭취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생선이나 고기도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영양가가 낮은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몸과 뇌, 정신에 영향을 끼쳐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 먹을 것이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와 두부를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먹으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년기 이후에는 혈당치를 급속하게 올리는 식사를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게 되며 이것이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혈당치를 빠르게 올리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소나 두부, 된장국부터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밥부터 먹죠? 밥부터 먹으면 혈당치를 빠르게 올리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채소나 두부, 된장국을 먹은 후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거꾸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밥을 먼저 먹고 고기나 생선을 먹고 그다음 야채 채소를 먹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우기 쉽게 채고밥이라고 하는데요. 채소, 고기, 밥 순서로 이제 식사를 하시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식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식사를 하시는 분 두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것들이 혈당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양의 70%가 찼다라고 느낀다면은 밥이나 빵은 남겨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강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한 삶을 원한다, 나는 무병장수를 원한다, 나는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을 원한다 이러시면은 과식하시는 것은 금물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자기 양의 70%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 고기, 밥을 골고루 다 드시되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먹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밥을 먹는 밥, 고기, 채소의 순서가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해서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셔야 되고 소식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이가 드시는 중장년층에게는 지나친 소식도 좋지 않다. 뭐 내가 먹을 양을 다 먹되 내 양의 70% 정도 먹고 아침 점심은 보통의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먹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키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뭐 저녁 식사 정도만 뭐 좀 안 드시거나 좀 적게 드시거나 혹은 밥을 먹는 순서를만 바꾸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